안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저는 88세 유튜버 유기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강 다이제스트에 있는 건강 한 라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25분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늘려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뱃살은 들어갑니다. 살 빼는데 가장 좋은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면 심장 판막병 의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번갈아 꼬고 앉아 있으면 골반이 틀어져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 들고 서기, 한쪽 다리만 가지고 서 있는 것을 10초 동안 하지 못하면 사망 위협이 84%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발 서기를 자주 하고 살아 봅시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만성 콩팥병 걸릴 위험 커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수시로 서서 걷고 복근 체조하는 식으로 손이라도 흔들고 오래 앉아 있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먹어야 좋다고 합니다. 껍질 속에 우루솔리산이라는 것이 들어있어 근육량을 늘리고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껍질 채 먹읍시다, 사과는. 그리고 토마토를 먹으면 고혈압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토마토 아침에 한 개씩 먹습니다. 귤도 한 개씩도 먹죠. 그리고 견과류, 아몬드나 땅콩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소화가 안될 때는 키위, 양배추, 무, 매실을 먹으라고 합니다. 소화가 안될 때는 키위나 양배추, 무, 매실을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가끔 단식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걷기 운동은 하면은 뱃살 효과가 아주 효과적으로 뱃살이 빠진다고 하니 걷기 운동을 매일 한 시간 아니더라도 30분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기름진 생선, 오메가 식품이죠. 오메가3 지방산 먹으면 폐 섬유증 진행을 늦춘다고 합니다. 견과류를 또 생선 한 토막이라도 고등어 한 토막 먹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 먹으러 바로 양치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먹었다면은 30분 후에 양치질 하라고 합니다. 감기 들때 몸이 떨리는 오한, 오고 콧물 재채기 날 때는 밥뿌리 그 흰뿌리 차가 좋다고 합니다. 밥뿌리 차를 마시고 삽시다. 그리고 주름살 없는 피부 유지하려면 매일 아몬드를, 땅콩이나 아몬드, 견과류를 한 줌씩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하니 주름살 없애고 미용실 가기보다는 아몬드나 땅콩을
호두 같은 것을 사다 먹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설사하니까 조금씩 한 점씩만 매일 먹어야지 한 번에 많이 먹고 또안 먹고 하면 안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운동도 매일 해야 됩니다. 학자마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번 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섯 번 하면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밥 먹듯이 매일 틈만 나면 예,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또 계단이 제일 좋아요. 나는 요즘 계단 걷기를 하니 추운 날 바람 불어도 예, 얼굴이 시렵지 않아 또 피부에 손상도 되지 않고 좋아요. 햇빛 하나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곳은 또 거실에 해가 잘 들어와서 햇빛이 예, 들어와서 예, 10시서부터 2시 사이에는 아주 강렬하게 들어와 좋습니다. 그때는 우통을 벗고 예, 햇빛을 약 30분간 쏘이고 또그 햇빛에 앉아서 책을 보니 좋아요. 햇빛에서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예, 그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나는 요 추운 때는 운동하러 산에 못 가서 집에서 하면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할수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예, 아몬드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을 먹으면 한 주먹씩만 먹어야지 많이 먹지 맙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따뜻한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는 것은 아주 보약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밤새 동안 이제 수분이 말라서 입안도 마르고 피부도 예,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너무 덥게 방어를 하고 자지 맙시다. 예, 차라리 조금 추운 듯하고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좋지. 너무 뜨거운 곳에서 자면은 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일찍 조금 보일러를 돌리고 끄고 잡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 이불 속에 들어가면 내 체온이 나의 체온을 데워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너무 덥게 하고 자지 맙시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꼭 닫아놓고 자면 산소가 부족해서 좋지 않습니다. 문을 꼭, 예, 방문을 열어놓고 자도록 합시다. 추우면 약간만 열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열어놓고 자는 것이, 예, 공기가 잘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예, 빨대를 사용한 것이 나쁘다고 합니다. 빨대를 사용하면 입을 자주 오므려서 팔자주름이 생긴다고 하니까 빨대 사용하지 말고 그냥 컵에다 따로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그 빨대 먹으면 너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먹어보세요. 팔자주름 생긴다고 하니까 빨대 사용하지 말고 운동은 매일 하고, 이렇게 아몬드, 땅콩, 참, 무, 또 섬유질이 많은 현미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미식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발화현미를 먹으니까 아주 껄끄럽지도 않고 좋아요. 효과 만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 현미는 좀 껄끄러워서 먹기가 거북해서 그동안 안 먹었는데, 지금은 7분도를 먹고 있습니다. 7분도 현미를 먹으니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도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첫째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되고 많이 먹지 못하는데 7분도로 해서 먹으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콩, 보리조, 좁쌀, 각종 잡곡을 섞어서 꼭 잡곡밥을 해 잡수시기 바랍니다. 흰쌀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이 점심 식사를 사준다고 해서 갈비탕집에 가면 흰쌀밥이 나옵니다. 그날 먹고 온 날은 오히려 허전한 기분이 듭니다. 뱃속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보다 더 나빠서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라고 하도 나는 거절을 많이 하고 부득이 갈 때만 먹으니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직접 실험해 본 것이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7분도 현미를 사다 먹으면 좋습니다. 껍질과 그 씨의 95%의 영양이 있고, 백미는 5%의 영양밖에 없기 때문에 먹으면 모두 허사입니다. 먹어도 소용없고, 소화도 잘안 되고 하니 반드시 7분도 현미식을 합시다. 우리 딸에게도 두포, 한 포, 딸 하나, 한포 대씩 두집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세입자들의 다섯 집에도 엊그저께 다섯 부대 시켜서 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주문을 했더니 회사에서 전화가 왔던군요. 이거 많이 갖다 놓고 그냥 산패돼서 좋지 않은데 한 부대씩만 사다 잡수시지요 하길래, 아, 혼자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세입자들에게 나눠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VIP 손님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카페에 가입까지 했습니다. 고맙죠. 그래서 내가 현미 7분도 미 홍보대사 했으면 좋겠다고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88세인데 이렇게 젊습니다. 안장 머리도 대머리도 아니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검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현미식을 하면 이렇게 머리가 검어지니까, 머리가 검어진 분들은 영양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7분도를 잡수시고 건강하게 삽시다.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모두 건강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백미를 파는 분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사실대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살아도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니 제 동영상도 보시고 또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다음 카페 지기를 지금 20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면 저의 삶을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3시입니다. 4년 1월 31일 말일날입니다. 오늘이 수요일날 새벽 3시입니다. 나는 7시에 자고 밤 2시, 3시에 일어나 책을 보고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8세이지만 아직 젊게 사는 노인입니다. 보세요. 얼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머리도 빠지지 않고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 젊게 살려면은 먹는 음식, 또 수면, 또 마음가짐,
스트레스가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나는 노래방 기구를 사다가 매일 노래를 몇 곡씩 부르니 젊게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많이 노래 부르고 웃고 감사하며 사는 생활 삽시다. 운동, 수면, 식생활, 또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저 세상 갑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